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크쇼입니다. 네. 아, 키움증권의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급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뭐 어찌 보면 음식료 업종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아주 네. 관련이 깊은 그런 업종이 되겠는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다시 네. 이제 확진자들이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잘 통제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워낙 또 조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 업체들한테도 끼친 영향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향들을 미쳤을까요? 아, 일단은 이제 언택트 현상이 다시 심화되면 뭐 다시 이제 집 밖을 나가기도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네. 가공식품 수요에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1분기, 2분기 때 이미 이거를 이제 실적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업종별로 매출 성장률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내식 수요가 증가하면 유리한 뭐 가공식품이나 라면 이런 것들이 매출이 이제 많이 늘었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소비를 해야 하는 이제 뭐 술이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음료, 그다음에 이제 뭐 외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전방 산업에 납품을 하는 식자재 유통 업체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이 전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회사들이 뭔가 되게 세게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요가 올라왔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타깝게도 네, 늘어나게 되면 결국 다시 음식료 업체들은 매출이 늘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기존에 저희가 그 주로 먹던 제품들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이제 3월, 4월 이때 한참 심했을 때는 많이 사재기도 하고 네. 이제 처음 맞는 상황에 많이 이제 그런 것들 가공식품들 그쵸. 사 먹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실적은 점프했을 거라는 네. 건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도 그게 유지가 됐었는지 왜냐면 조금 네.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외식도 그전보다는 많이 네, 했고 네. 2분기 들어서는 그 저희가 이제 내식을 그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네. 저 집 안에서 소비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제 기업들 매출 데이터가 대형 유통점들만 주로 이제 저희가 좀 그때그때 빨리빨리 집계가 되고 네, 조그만 슈퍼마켓들은 집계 속도가 좀 느린데 그런 데가 지금 다 매출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 먹으면 아무래도 집 근처에서 식료품을 자주 구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요리를 자주 안 하면 원거리에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원거리로 가면은 대량 구매하는 대량 구매도 가능하고 이제 단가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아 사람들이 집 안에서 음식을 더 많이 먹는지 혹은 집 밖에서 먹는지를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외식 경기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그 네. 외식업 생산지수 추이라는 차트를 가져왔는데 네. 외식업 생산지수 외식업 생산지수 네, 네. 네 이게 이제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이제 외식업 생산지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보통 저희가 보통의 계절성은 이제 그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날씨도 좀 따뜻하고 이럴 때 이제 보통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고 나들이 네. 같은 거 많이 그렇죠. 가실 테니까 그리고 연말에 다들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수요가 확 올라요. 그게 보통의 계절성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3, 4월은 거의 폭락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외식업 지수 자체가 네네. 폭락했다가 근데 문제는 3월을 저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3, 4, 5 되게 세게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다 집에서 모든 네네. 걸 해결하다가 이제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6월에 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수를 보면은 그냥 통상적인 계절성을 다시 따라가면서 꺾였어요, 6월달.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아직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못 돌아왔고요. 그 포인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한 90% 정도 회복했다는 느낌? 한 80에서 90% 정도 회복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10%포인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원래 주력 제품들의 매출이 좋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그 주력 제품들의 매출은 보통 수익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외식을 하던 소비를 줄이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가 갑자기 새로운 소비를 선택하는 빈도는 되게 낮아요. 자기가 원래 익숙했던 거, 잘 먹던 것들을 그냥 집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브랜드들의 매출이 급증했고 그게 영업이익률의 이제 호조로 이어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게 컨택트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돌아가서 가고 싶은 수요가 훅 꺼질 거냐. 저는 그게 이제 쉽지 않다고 보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업 데이터가 지금 좀 꺾였고 예, 6월 달에 이렇게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 4, 5는 그냥 원래 3, 4, 5 올라가는 속도 대비 굉장히 빨랐는데 6월은 이게 훅 누웠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아직 뭔가 다 정상화시킨 데는 뭔가 공포를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7월, 8월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주요 업체들 이제 매출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 2분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정상으로 아직 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국지적으로 중간중간에 발생하면 사람들은 다시 또 움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공식품 수요는 외식 수요가 회복이 더딘 걸 봤을 때는 좀 상당 기간 강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사실 보면은 3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움츠러들었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콘택트 쪽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 다시 이제 또 그 2차 대유행까지는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대로 반복될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뭐 트렌드가 생길 수가 있느냐, 뭐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얻을 만한 게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제 극단적인 사재기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짜 뭐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만 명 단위로 막 이렇게 커질 것 같, 누적 수치가 만 명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극단적인 사재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요? 사람들이 한번 그래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명 사람들은 이제 컨택트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그게 이제 본능이니까 그러면은 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본능과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균형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컨택트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안 될 거야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뭐 저희가 지금 일단 언택트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는 아 컨택트로 돌아가도 얘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제 업체들을 조금 더 많이 실어가는 게 저희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해서 바쁜이 그냥 우리가 언택트 상황에서 그냥 매출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그것만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항상 우리가 국면이 바뀔 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생각까지 같이 하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나가자. 그런 게 이제 좀 제가. 그러면 뭐 그 우리가 그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언택트 상황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 라면이겠죠. 뭐 햇반. 그런 햇반. 게 햇반. 소위 이제 HMR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컵밥 같은 거. 네. 그 중에 저기 그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뭐 품목들 이런 것 좀. 그냥 이제 지금 딱 떠오르시는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라면이나 면류 같은 거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저희 외식 나가서도 뭐 국수나 뭐 짜장면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면류 많이 늘었고 밥류. 또 밥을 저희가 보통 주식이니까 뭐 밥으로 만든 H&M들 그게 뭐 이제 뭐 냉동 밥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햇반처럼 그냥 상온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맛을 가미한 이제 뭐 조미밥 그러니까 복합밥 형태로 나온 뭐 특정 뭐 브랜드를 좀 거론하기로 했지만 뭐 햇반 컵판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이 실제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맛에 익숙한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만두, 햄, 소세지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부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음식을 자기가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계속 조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의성이 가미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렸고요. 이제 그거를 많이 파는 회사들이 결국 저희가 이름 들으면 알 법한 종합 식품 업체들, 뭐 이제 CJ라든지 아니면 뭐 대상, 동원, 뭐 풀무원, 우뚜기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라면은 이제 뭐 농심이나 우뚜기 상장사 중에서는 뭐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실제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착안점을 가져가는 부분은 뭐냐면
라면은 그냥 주력 제품 위주의 시장이에요. 신제품 활동이 별로 없어요. 있긴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는 가정 간편식에 있는 카테고리보다는 신제품의 액티비티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 제품의 성장이 안 나오면 시장이 죽어버립니다. 네, 근데 가정 간편식 쪽, 뭐 CJ나 풀무원 이런 애들이 하는 쪽은 계속 신제품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데요. 구조적으로 거기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는 너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명백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라면 업체들이 해외에서 잘하니까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가공식품 간편식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훨씬 이제 편한 거죠. 그리고 언택트 국면에서 이 회사들이 다 수익성도 좋아지고 재무구조도 좋아졌거든요. 저희가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제가 느꼈던 공포는 제일제당이 주가가 1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저는 굉장히 그때 공포스러운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은 너무 계속 서프라이즈 나면서 지금 주가 40만 원 넘어 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이 지금 재무적으로도 다 튼튼해졌고 수익성도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새로운 제품을 내서 카테고리도 넓히고 이제 시장 지배력도 좀 확고히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뭔가 성장을 낼 수 있는 업체에 포인트를 두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 알파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거죠. 네. 보스턴 컨설팅 그쪽 이야기들을 원용해 보면은 일단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이 캐시카우를 이용해서 뭐 그 스타를 한 번 더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저기 작업들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카코한 캐시카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CJ제일제당의 캐시카우는 뭐 CJ를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저 1등 업체니까 스팸이에요. 스팸. 아, 네, 스팸. 그리고 좋죠. 장류, 조미료. 그다음에 만두도 이제 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줍니다. 예, 만두가 1등이고 MS가 40% 넘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이 근데 문제는 매출이 다 10% 이상 지금 성장이에요. 예, 저도 장류가 10% 이상 성장해서 놀랐는데 이제 고기도 밖에서 잘 안 사 먹고 집에서 구워 먹으니까 저희가 장을 살 때 이렇게 뭐 저희가 먹을 거 요만큼만 사진 않잖아요. 이만큼 사잖아요. 예, 좀 뭐 아무리 작아도 좀 그 그램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애들 이게 매출 올라와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여기서 벌은 돈 갖고 딴 데서 쓰는 거죠. 어떤 데 쓰느냐. 야, 우리 가정 간편식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국물 요리 우리 프리미엄 제품도 좀 내볼까. 뭐 죽 제품도 조금 우리 프리미엄 해보자. 조금 원가를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제품을 내서 시장을 키우자.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또 각종 냉동식품들도 새로운 제형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김치 같은 게 이제 CJ는 글로벌화로 많이 키우고 싶어 하니까 김치 쪽도 뭐 생산라인 투자하고 뭐 자동화시키고 외형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2분기에도 거의 9% 성장했어요. 국내가.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작년 3분기부터 야, 우리 너무 벌려서 부담스럽다. 이제 SKU 좀 이렇게 줄이고 가자. 디마케팅 많이 하면서 매출을 막 쳐냈는데 장사 안 되는 거 쳐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이 2분기에 9%가 늘었어요. 공급을 줄였는데 수요가 올라오니까 그냥 매출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CJ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1분기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보통 명절 때 선물 세트를 많이 팔아서 마진을 확 챙기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1분기는 구정이 있었잖아요. 네, 2분기는 그런 분기가 아니고 원래 비수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비수기가 성수기보다 마진이 좋았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확실히 네. 그 코로나 영향이 아주 그냥 강하게 왔다. 네, 두드러지게 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면은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도 하나를 사면 5개, 6개 들어 있으니까. 아, 그거 저 원래 한 봉지는 5개 다 먹는 게 한 봉지인데. 아, 그래요? 저는 아니니까. 이제 사기가 조금 네, 그런데 그 이제 말씀하신 뭐 죽이나 국류나 이런 거는 하나씩 파니까 시도를 해보기도 쉬운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선택의 그런 범위 측면에서 라면을 저희가 뭐 계속 삼시세끼 라면을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종합식품 업체들은 어쨌든 이게 카테고리별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수요의 변동성에 좀 대응하기가 좀 용이하죠. 그 유통 채널 면에 있어서도 앞서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네. 집 앞에 있는 뭐 작은 소형 점포들에 가서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도 많이 하죠. 거기로 아마 주문이 되는 가공식품류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유통 채널의 변화에 따른 뭐 수익성의 변화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음식류 업체들이 마진이 제일 안 좋은 쪽은
많이 사가는 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제품을 많이 사가는 애들이 당연히 디스카운트 많이 오고 하니까 그건 어디냐면 할인점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일반 슈퍼마켓은 소량으로 다 대리점에서 이렇게 다 분할해서 파는 거고 이커머스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단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할인점이 한 4분의 1이다 매출에서 가공식품에서. 근데 이제 이커머스는 이제 한 7에서 한 10% 사이 이렇게까지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사실이고 아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장하는 채널들 있잖아요. 이커머스 그다음에 일반 슈퍼마켓 이런 채널들이 이 마진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마진율이 좋은 채널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국면이 오기 전에 그때 이제 한참 또 이야기했던 게 도시락. 네. 예. 도시락 쪽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때요? 도시락은 사실은 수요가 좀 좋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도시락이 저희가 어디서 취식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편의점 채널은 매출이 안 좋아요. 아, 편의점 도시락. 예, 아, 예.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락은 네네네. 이제 하긴 편의점 가려면 마스크 쓰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이 또 특징이 뭐냐면 상권의 특징이 이제 오피스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나 뭐 학원가 이런 데 그렇죠. 주변에 있는데 오피스는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좀 끝난 데도 많으니까 네.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학원가는 이제 수요가 확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점포 운영하신 점주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전체 시장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죠. 물론 마이너스인데 그쪽은 뭐 마이너스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락은 조금 좀 간편식 치고는 수요가 좋진 않아요. 네. 우리는 그전에 막 1인 가구 이야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 또 사먹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주류. 주류. 네. 주류 쪽은 좀 어때요? 주류 중요한데. 주류는 이제 사실 주가는 뭐 하이트진로가 되게 좋으니까 주류도 언택트 수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사실 주류는 피해죠. 완전히. 밖에서 먹는 거. 밖에서 먹는 거니까. 오네 오네 오네. 그러니까 가정이 오고 외식이 온데 일단 저희가 뭐 회식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소모임조차도 잘 안 하잖아요. 네. 친구분들 잘 안 만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수요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6%인가 7%인가 역신장했어요. 아, 네, 상반기 전체로. 네, 역시 회식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아, 근데 문제는 하이트진로가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점유율은? 네, 점유율이 왜냐면 작년부터 테라랑 진로 가지고 확 네.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표현해 놓은 요 차트는 소주랑 맥주 매출을 합쳐서 제가 매출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 이게 하이트가 맥주를 맥주 워낙 약하다 보니까 오비한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믹스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시장에서 가장 그 메이저한 볼륨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아, 지금 점유율이 제일 높은 건가요? 네, 아직 소주 맥주 합쳐서 보면 합쳐서 보면 왜냐면 맥주에서 워낙 거의 2대 1로 원 사이드로 밀리다가 지금 맥주 따라 붙으니까 이게 이렇게 비슷해진 건데. 테슬라 효과예요, 테슬라. 네, 그 효과 크죠. 그리고 소주도 점유율이 올라왔으니까요, 소주도.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매출 볼륨이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 판촉을 이제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비가 이제 오비는 롯데가 막 밀어내기를 해도 이게 시장에서 매대에서 사실 턴오버가 잘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수요전 가뜩이나 떨어지는데 이게 또 MS까지 밀리니까 하이테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오비랑 롯데가 사실 이 주요 경쟁사 중에서는 캐파가 제일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수요가 줄어들 때 시장 수요가 줄어들 때 캐파가 큰 회사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겠죠. 이건 고정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트는 이제 근데 MS는 올라서 매출이 얘는 뭐 10%, 뭐 15% 이렇게 성장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빠지니까 20%, 30% 빠지니까. 그래서 이 회사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힘이 완전히 세진 거죠. 그래서 이 상반기 때 실적 호조의 핵심은 매출은 사실 매출이 뭐 잘 나오긴 했는데 뭐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용을 안 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상반기 동안 작년 상반기 대비 300억 정도를 줄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 회사는 꽤 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신제품 출시한다고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는 매출이 되니까 그래 그래도 좀 광고도 정상적으로 하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근데 경쟁사들은 판촉비를 다 줄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가뜩이나 이제 하이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가 올라가서 좋은데
경쟁사들은 줄이고 화이트는 늘리고 이 상황이 되면 이제 결국에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저희가 그 희망했던 지금은 상황이 절대 그렇진 않지만 컨택트로 가버리면 주류 시장 수요가 이렇게 눌려왔던 게 반등할 텐데 그쵸. 그럼 그동안 소비자들한테 점수를 따놓은 애들은 계속해서 프로모션하고 마케팅이나 떠나서 네. 점수를 따놓은 거잖아요. 그게 매출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장 확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이게 그 입소문 나는 게 중요한 게 그때는 전부 다 카스처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테슬라 달라 그러거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입소문이 나냐에 따라서 주류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마케팅도 잘하기도 했고 네, 마케팅은 워낙 잘했죠. 테슬라 주가도 너무 잘 됐고. 아 그거 그거. 그러니까 테슬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라면 이야기했던 것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라면이 해외 시장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라면을 많이 먹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에이시안 푸드에 대한 좀 선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워낙 그 특히 젊은 층일수록 다인종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농심이 계속해서 이제 일본 업체들이 사실 이제 먼저 미국 시장을 많이 나갔는데 네. 그 이제 로드맵을 캐치업 하면서 채널을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누들로 포지셔닝을 했고 실제 그 가격이 되게 높게 팔려요. 아, 그래요? 일본 제품 대비. 그래서 일본의 그 마루창이라는 제품이 1위인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아마존에서 서치했을 때 신라면이 거의 두 배에 팔리더라고요. 그 대비? 마루창 대비. 마루창이 이제 미국에서 1등 브랜드인데 네. 물론 이제 미국 라면 시장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파스타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작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에 이제 실적을 보면은 일본 업체들 매출 성장률을 농심이 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 2분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USD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농심이 한 30%대 성장을 했고 농심에서 제일 잘 많이 팔리는 게 신라면하고요. 짜파구리 아니요. 짜파구리는 이제 아직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팔고 싶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좀 잘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건 지금 매출이 많이 안 나고 이제 신라면이나 저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육개장 있죠. 그게 육개장. 농심 볼 누들스비라는 브랜드로 미국에서 팔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게 생생우동. 그 세 가지가 메이저 아, 생생우동. 네, 예, 브랜드인데 지금 진짜 자료 보시면은 농심이 2분기 30%대 성장을 했고 요 마로창이라는 브랜드를 팔고 있는 애가 이게 도요수산이거든요. 요 회사 일본 회사예요. 이게 20%대. 니신이 여기 이제 컵누들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이것도 20%. 그래서 농심이 계속 MS를 가져가고 있고 이게 1등, 니신이 2등인데 사실 니신하고 농심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갭이 많이 줄어갔고 거의 이제 우리 MS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고 그 외에도 뭐 미국에서 뭐 CJ나 풀몬도 CJ는 특히 이제 MS가 크죠. 슈안스라는 피자 회사에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 제가 이제 중국은 이제 반기 단위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반기 단위로 비교를 했는데 라면만 한번 보시면 이쪽 간편식은 아직 중국 시장이 너무 작아요. 네, 콜드체인이 많이 안 깔려 있어서 냉장 냉동식품을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예, 일선 도시 위주로만 콜드체인이 깔려 있어요. 라면 같은 경우는 상온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침투율이 높은데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UPCH라는 회사가 네. 유니 프레지던트 차이나 홀딩스의 약자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2등 하는 라면 업체예요. 한국으로 치면 한 오뚜기 정도 사이즈인데 네. 이 회사가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는 회사예요. 네, 이게 퉁이고요. 여기 팅이는 캉스푸예요. 캉스푸. 캉스푸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홍샤오 우육면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캉스푸인데 이 UPCH라는 회사가 보통 항상 점유율이 올라가고 제일 잘하는 애예요. 삼양이랑 농심이 걔네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근데 삼양은 이제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잘 되고 농심은 이제 대표 브랜드인 신라면이랑 김치라면을 중국에서 제일 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이커머스죠. 6.18 쇼핑 축제하면서 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많이 알려졌고 또 소비자들이 거기서 이커머스에서 잘 팔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인 그렇죠. 게 젊은 세대가 먹는다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률이 달라요. 그렇겠네요. 네, 과자 같은 경우도 스낵 카테고리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리온이 파는 뭐 그런 제품들도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게 뭐냐면 견과류 같은 게 잘 되거든요. 아. 네, 그것도 약간 이제 스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커머스에서 팔려 잘 되는 거예요. 네, 이커머스 채널에서 잘 된다는 거는
젊은 소비자가 찾는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는 거죠. 국내에서는 라면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시작하면서 많이 샀다가 안 산 지 몇 달 됐거든요. 그게 지금 실제 2분기에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6월에는 시장이 역신장했어요. 물론 일시적이죠. 일시적이. 왜냐하면 이제 가정에서 재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사재기를 했으니 소비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갑자기 뭐 라면을 뭐 하나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지만 뭐 갑자기 뭐 서너 개씩 더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3분기 수요가 저는 그래도 소폭은 플러스할 거라 보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아까 그 외식업 생산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 저희의 그 생활이 완전히 정상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내도. 근데 이제 어쨌든 1, 2분기보다는 뭔가 좀 매출이 약해 보일 거니까 라면은 이제 그쪽은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가 대신 여기는 이제 해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관점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제일 즐겨 보는 TV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예, 그거 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 오는 거. 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꼭 도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가서 이제 그 노량진 가서 산낙지. 네. 그다음에 광장시장 가서 빈대떡하고 마약김밥. 그리고 이제 또 자기네들끼리 이제 챌린지가 있어요. 챌린지인데 불닭볶음면 먹는 게 매운맛 챌린지. 네, 매운맛. 네. 이게 제일 매운 걸 먹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저기 전 세계를 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저기 영향이 있는지는. 검증이 안 되죠. 그게 뭐 젊은층들이 많이 먹는다는 것도 결국 그 유튜브 가면 실제로 그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함양식품이 사실 수출이 100이라 보면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거의 70% 이상 나오거든요. 중국이 한 40%, 동남아가 한 30%.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입소문 탄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그 이제 불닭볶음면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먹었거든요. 한 젓가락 먹고 버렸어요. 어머, 너무 매워. 그래서 야 이건 쓰레기 아니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팔릴 줄 몰랐던 거죠. 요즘 다 자극적인 맛을 더 좋아해.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자극적인 맛 하면 MSG 뭐 이런 거 떠올리고 매운 거 떠올리고 이런 건데 그런 걸 아무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닭볶음면이 이제 주부들이 많이 찾는 할인점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많이 방문하는 편의점에서 MSG가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정리한 뜻에서 그러면 탑픽으로 지금 꼽고 계시는 건 네. 어떤 종목들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언택트 국면에서도 실적 잘 내주고 혹시 컨택트로 가도 최소 방어는 되거나 실적이 더 또 늘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는 건데 이제 하이트가 지금 그거에 가장 좀 이제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CJ도 좀 가능하다 보는 게 그 이제 중국도 외식 경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CJ가 잘하는 게 그 이제 보통 MSG가 감칠맛을 내는 그 조미료 대명사인데 그거랑 같이 쓰이는 게 핵산이에요. 아, 네. 네. 핵산이 좀 시장 규모가 작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회사가 1등입니다, 전면이. CJ 제일제단. 네, MS가 60% 넘어요. 근데 이 제품이 CJ 제일제단 바이오 사업부의 캐시카우이자 성장 동력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 많이 이 조미료들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이제 국물요리나 좀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에 많이 쓰이는데 이 중국은 이런 조미료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외식 시장에서 훨씬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한 제가 알기로 한 70에서 7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죽어서 지금 약했던 거거든요. 그게 살아남은 CJ도 그쪽에 실적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두 종목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제일제당은 이제 또 언택트에서는 이제 가공식품이 잘 해주니까 그렇죠. 국내랑 미국, 중국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기대를 하는 거고 업종별로 접근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요가 좋은 사이드 그렇죠. 위주로 접근해야 되니까요. 뭐 가공식품에 있는 플레이어들, 뭐 CJ 외에도 뭐 대상이나 풀무원, 동원, 우뚝 이런 회사들이 아마 PR로 많이 잡힐 거고 라면 쪽도 여전히 수요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해외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업종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식음료만 담아놓은 ETF도 있나요, 우리? 그건 모르시죠? 보통 이게 필수 소비재 ETF가 있긴 한데 그게 음식료만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뭐 아마 다른 또 필수 소비재들도 약간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인덱스는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 로열티도 좀 받으시고 하시지 뭐. 그리고 좀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박상준 군 모시고 이 코로나 다시 이 그 재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음식료 쪽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보니까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시장 지배적인 그 사업자가 되면서 나중에 되게 그 좋아졌을 때 확 튀어나갈 수 있는 더 더블업할 수 있는 거죠. 하이트 진로. 아유, 또 테슬라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사놓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향후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매력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